늦은 밤. 늦은 밤 전화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매일 그대 목소리를 들어야 잠들던 나쁜 버릇만 남아서 그대가 내게 선물했었던 얇은 반지를 어루만지다 이거 돌려주는 걸 잊었단 핑계로 한 번 더 그댈 만나려 해요. 우리 너무 오래 만났나 봐요. 실증 났다는 착각도 하고 이제 그대하고는 두 번 다시 가슴 설레임 없을 줄 알았었는데 막상 우리 앞에 찾아온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. 내게 맞는 조각은 그대뿐이라는 걸 며칠 동안을 참 못 들고 좋아하던 술밭도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. 그대 없는 난 빈 껍데기예요. 사느라 목소리로 말했죠. 정말 그러면 우리 끝내자. 눈물 글썽이는 그대 시선 피하며 잠깐은 잘했다는 생각도 했죠. 우선 친구들에게 한 소리 들었죠.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. 내가 평생 살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 같은 여자 못 본다 했죠.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. 정말 그대가 싫어졌다면 그대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걸 깨달았죠. 한 번만 다시 돌아와요. 두 번 다시 자꾸 나의 눈에 밟혀요.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. 이제 그대 가장 소중한